알면 됐어요. 우리 그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또 무슨 말을 해? 저기 재수 씨가 덕희 설득해 줄래? 뭘요? 뭘 설득하란 말이에요? 여보, 당신 나 좀 봐. 아, 왜? 왜 그래? 당신 왜 아침에 배달해? 왜 사서 고생이냐고, 바보처럼! 뭐 이 사람이 무슨 말을... 아, 형, 이 사람이 나한테 바보래네? 내가 제대로 들은 거야? 덕기야, 이 재수 씨가... 당신이 바보지 뭐야? 이유가 뭐야? 학교 오빠가 당신한테 신영토보니가 몸 가는 회사 사장짜리 주겠다면서. 근데 왜 안 가? 어째서 안 가? 아니,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? 나중에 얘기하자. 왜 아주머니 눈치를 봐? 아주머니, 학교 오빠가요, 이 애한테 회사 사장짜리 주겠다는데 이가 싫다고 했대요. 근데 그게 어때서요? 우리 목재소 학교 오빠 엄마가 들어먹었는데. 아, 진짜 이따 치지 못해? 아, 네네, 이 자식이 진짜. 말하지 말고 어디 가! 여보! 상인 거야, 한번 훑어보세요. 이건 뭐 훑어보고 하고 말 게 뭐 있어. 이거 내가 다 한 건데. 경찰서에 바로 넘겨. 네. 야, 키바큐. 어, 덕희야. 너 잘 왔다. 나 아무래도 너 좀 만나려고 그랬었어. 뭐 때문에? 무슨 일로? 왜? 또 신형 얘기하려고? 너 나한테 안 통하니까 순진한 마누라까지 동원하냐? 덕희야, 임마. 내가 그거는... 왜 자꾸 나한테 구차하게 매달려? 그러지 말고 돈으로 똘똘한 직원 하나 뽑아. 나처럼 너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아주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뽑으라고. 그러면 되잖아. 난 네가 필요해.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, 임마. 그래? 근데 어쩌냐? 난 너 때문에 거기 가기 싫다. 다시는 이런 일로 두 번 다시 불쾌하게 하지 마라. 고맙다. 네가 잘 정리해줘서 김기태 그자 오늘 구속한다. 관심 없댔지? 김기태 씨 맞습니까? 글쎄요. 내 이름은 그 강도인데요. 근데 다니는 애조시나? 왜 이러십니까? 이거 인민주 국가에서. 따라와. 아, 무슨 일을 이러는지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경찰서 가서 해야 돼요. 아유. 한 사장하고는 얘기해 봤냐? 예? 아, 물건 갖다 주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. 그쪽에서 뭐라 그러든. 어머니, 그게 저... 애미 너 아직도 안 간 게야? 아, 오늘 가요. 지금 갈게, 어머니. 이런, 이런. 아니, 내가 가라는데 왜 안 간 게야? 시애미 말이 말 같지가 않아? 아니요, 지금 가요. 지금 나가요. 너 소박당하고 싶거든 네 마음대로 해. 내일 전에 인수한테 분명히 얘기했다. 인수가 지호대로 가면 그날부로 지호 애미 넌 내 며느리 아니다. 우리 집에서 쫓아낸다. 내가 분명히 못 박았어. 그러니까 너 그런 걸 보고 싶거든 지호 데려가라고 해. 가, 그렇게 전해. 네. 그리고 애미 너 이사 갈 집 구했냐? 예? 아직도야? 아니, 자네가 날 헛수애비로 아는 게야? 직구하라고 말한 적이 언젠데 아직도야? 내 나가서 목매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? 어머니. 아니,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더 살아? 어? 모든 거 돌려놔. 제자리에 돌려놔. 네, 그렇게 할게요. 저기 저, 그러고 애비 너 지호 등하교 시켜라. 이사 가는 날까지 데리고 오고 데려가고 그래. 그 여자가 지호한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?
넌 뭐하고 있어? 얼른 다녀오란 말 못 들은 게야? 네가 어쩐 일이냐? 응. 왔으니 들어와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. 받으세요. 이 물건 받을 이유 없어요. 뭐가 어째? 아니 그걸 왜 다시 갖고 와? 응? 내가 없는 집에서 제대로 못 입고 못 갖고 산 내 손주 생각해서 상한 건데. 지호는 제 자식입니다.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. 인연이 어디서? 툭하면 손부터 올리시는 거 아직도 못 고치셨어요? 아니, 이 손 놓지 못해! 네. 저 시장 통해서 잔뼈 굵은 여자예요.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고요. 인연이?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까부냐? 응? 금진년 동생년 김인주제야! 그 말씀도 그만하세요. 어제도 신물나게 들었어요. 뭐가 어째? 이넨 말하는 것 좀 보게. 똑똑히 들으세요. 지호, 이 집에 못 줘요. 지호도 여기 안 옵니다. 너 이제 보니 나쁜 엄마로구나. 뭐라고요? 네가 지호한테 시켰구나. 나한테 가지 말라고. 너 그러면 안 되지. 응? 봐라. 네 오두막 집하고 우리 집하고 어디서 키우는 게 나은지 한번 보라니까.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아직도 변함이 없으시네요. 당연한 거 아니냐. 돈 없이 새끼를 무슨 수로 키워. 암튼지 간에 그동안 우리 지호 키우느라고 애썼다. 이제부터는 내가 금지옥엽으로 키워줄 테니 넌 손 떼.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? 우리 지호를 데려오겠다는 이유가 뭐냐고요? 말씀해 보세요. 제가 납득할 만하면 제가 지호를 보내드리죠. 너 정말 몰라서 이러냐? 너 같으면 금진난 며느리를 보고만 있을 거야? 어? 이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그 망신을 어쩌라고? 반대 하더니 알고 보니 과거까지 있더라. 앉아서 당할 거야? 그래서 내가 차라리 지호를 거두자 그런 거다. 알았어. 됐냐? 됐어! 언니, 아줌마 망신당할까 봐 그거 무서워서 남의 귀한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? 남의 귀한 아들이라니? 걔가 왜 네 아들이야? 걔는 어머니 우리 인수 아들이야. 그러니 제자리 찾아줘야지. 어떠냐? 너 이제 할 말이 없지? 뭘 잘못 알고 계시네요. 지호, 제 아들입니다. 모르셨다면 지호한테 물어보세요. 누구 아들이냐고. 언니, 그만해. 나가. 나랑 얘기하자. 다시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서 생겨 물어보세요. 저 이제 아시겠죠? 아줌마보다 더 문다지 못하지 않는다고요. 각오하고 덤비시라고요. 인연이 어디서 덤비라 말아요. 언니. 네. 때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때리세요. 대신 헛소리 그만하세요. 말도 안 되는 억지 들어주기 괴롭거든요. 너도 잘 들어. 이딴 물건 다시 한 번만 보내. 그땐 내가 가면 안 둬. 어머니. 이 인연들이 어디서 오냐 그래. 나도 이 물건 필요 없다. 그 집구석에 갔던 거 나도 기분 나쁘다 싫어.